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네. 네,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샤인머스켓 맛있는 그릇 4개나 받았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한 송이는 용호가 씻어 먹고 또세 송이는 부모님과 같이 또 경주 펜션에 놀러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어제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그려져 있는 키친타올을 추석 잘 지내라고 표지, 거기에 유통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잘 풀리는 집하고, 4개 들었네요. 4개 들은 키친타올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받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레디시랑 이게 스테이크 같네요. 네, 맛있는 샐러드를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부목사님께서 전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내리신 커피, 만드신 커피를 이렇게 선물 주시고. 또 살과자랑 강정이랑 선물 주셨는데 과자는 다 먹고 이렇게 커피 보여드립니다. 네, 예쁜 앙증맞은 예쁜 통에 또 담아서 한분한 분께 다 주셨는데 저희 남편 곽장로가 전도부장이어서 이렇게 먹고 힘내서 더 전도 많이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주셨는 것 같네요. 네, 각 장로가 전도부장이어서 샤인머스켓 먹고 전도 많이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선물로도 추석도 잘 지내라고 키친타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먹고 둘째 날은 또 된장찌개를 펜션 가서 해 먹기로. 네, 된장찌개는 청양고추랑 또 지금 된장이 없어서 삼장이라도 들고 가려고 합니다. 네, 호박도 챙겨야 되고 된장이 들어갈 야채가 챙겨야 될게 많은데 저희 가정에서 챙겨갈 게 있다고 하네요. 네, 시동생들하고 각 장로가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대화를 다 하고 있는데 된장찌개 재료를 저희 집에서 준비해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네요. 예, 주신 배인데 어머님께 이렇게 항상 드리면 어머님 2개, 동서들 서울 동서 2개, 거제도 동서 2개, 저희 2개 이렇게 또 남는 것은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아가씨 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야주배를 선물해 주셔서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시원하고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삼형제여서 항상 2개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강장로 밑으로 동생이 2명 더 있어서 항상 선물 들어온 것은 2개 해서 나눠서 사이좋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제 영상에 올렸던 가자미 조림인데, 네, 저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좀더 싱싱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인제송어 생선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양념맛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어제 한 시래기 감자국인데, 네, 여기에도 가자미 조림에도 감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래기국에도 감자가 들어갔는데, 집된장이 떨어져서 미소된장 넣고, 그래도 맛있게 시원하게 잘 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는 그때 못 보여드렸는데, 뒤에 생강도 다져놓고 더 맛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된장거리를 가지고 가야 돼서 썰어서 가면 더 좋을 것도 같고, 양파랑 호박이랑
고추랑 지금 파는 떨어져서 어머님이 들고 올것 같고, 네, 된장에 들어갈 게 많은데 된장거리를 저희가 가져간다고 각장로가 동생들한테 벌써 말했다고 하네요. 네, 고기도 각장로가 잘 아시는 직장 분께 부탁해서 한우 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용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용우가 어제 뭘또 잘못 먹었는지 지금 입이 퉁퉁 부어서 엄마 나는 안 갈게 하고 지금 있는데, 입이 빨리 붓기가, 안에도 지금 많이 혈어 있다고 아프다고 하네요. 네, 용우가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회복되어서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해야지 펜션도 가고 또 추석도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야 재밌을 텐데, 용우가 지금 입이 다 헐고 아파서 퉁퉁 부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또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쭉 시작됩니다. 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전 준비해서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샬롬. 네, 행복하고, 네, 행복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재송 함께 하셨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